공시흥 분기점입니다. 수도권 제1을 순환고속도로 만나고요. 여기는 이제 제3 경인고속도로입니다. 자, 김광삼 변호사님, 이 여자친구의 비밀 침해죄 소위 이게 지금 적용이 된 거잖아요.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의 연락 전화 카톡이나 사진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혹시 몰래 연락한다면 이것은 만약에 남자친구가 지금처럼 기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거군요. 근데 이 사건은요, 예, 도리분기점입니다. 도리분기점. 이번에 알려줬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연락이 되면 압수수색을 제지가 한다. 그건 알려줘. 이 비밀 알리는 신용업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통화번호를 이제 카카오 그 정도 선에서 보내버리면 예를 들어, 야, 너 나 국민어 일본어 488이야 아마 했는데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압수수색 범위에 여자친구가 들어간 거야. 도리분기점. 네.